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겸 한국신문편집인협회 고문이 제1회 자랑스러운 편협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추승호 협회장은 1987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재직 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보도하는 등 언론 자유 수호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남고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편집인 협회는 1957년 설립해 전국 63개 신문과 방송, 통신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.